노량 앞바다에 자욱하게 드리워진 화양연기는 바위의 통지를 들고 있는 갈매기조차 길을 찾아 헤매게 하고 있었다. 동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희뿌연한 연기를 걷어내기만 하면 일본 수군은 다시 공격해 올 것이다. 비록 지금까지는 조선 수군이 맹공을 퍼붓는 일본 수군을 잘 물리치고 있지만 조선 수군이 대포의 화염에 휩싸이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. 한편 조선의 마지막 희망 이순신 장군은 철갑으로 전함을 제작하고 있었다. 이 전함은 일본 함선의 대포 공격에도 잘 견딜 수 있고 돌격 부대도 격퇴할 수 있도록 선체에 징을 박은 특이한 모양으로 설계되었다. 이 전함을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이라 칭했다. 이순신 장군이 제시간에 거북선을 완성한다면 조선이 일본을 물리칠 가능성이 있다. 그러나 거북선이 너무 늦게 완성된다면 일본군은 중국이나 조선에 기지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본국으로부터 모든 물자와 증원군을 지원받아야 했다.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일본 수군을 격파하자 일본 군대 물자 보급로가 차단되었고 결국 전쟁은 종국으로 치닫게 되었다. 불행히도 이순신 장군은 이 해전으로 전사했다. 또한 곧이은 일본 지휘관 히데요시의 사망으로 일본의 정복력도 사라지게 되었다. 이로써 16세기 동아시아를 일본 제국으로 만들려 했던 야욕은 세계 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의 위용 아래 잠들게 되었다.